현재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한방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자,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오는 건가요? 네, 예상보다 눈구름대 이동 속도가 늦춰지면서 오늘 서울은 출근 시간대를 지난 오전 10시 이후부터 굵은 눈발이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에는 아주 약한 눈만 살짝씩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은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다가 퇴근길 무렵부터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사이 내린 눈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오전 9시 기준 서울 서초구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린 반면 경기 안성에는 7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등 지역 간의 적설차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현재 일부 영남과 충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내륙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영서 중남부 지역에 최고 10cm 이상,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비상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최대 시속 60k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풍랑특보가 발효된 전 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도, 광주는 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눈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로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